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한밭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릴 2017 CNB컵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리그에 앞서 선수들을 미리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2015년 첫 대회에서 저학년부 우승을 차지했던 PNSFC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윤혁준 기자입니다. So am I still waiting for this world to stop hating? Can't find a good reason, can't find hope to believe in. 학생들이 하나둘 유니폼을 갈아입고 필드로 나옵니다. 이들은 PNSFC 저학년부. 주장의 구령에 맞춰 몸을 푸는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신 함양을 제고하고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개최하게 된 CNB컵 유소년 축구리그. 대전 PNSFC는 지난 2015년 CNB 유소년 축구리그에서 저학년부 우승을 차지할 경험이 있을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한 팀입니다. PNSFC의 이번 대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대회를 통해 성장하고 친구들끼리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CNB대회 나간 자체가 이제 물론 우승이라기보다 아이들이 이제 얼마큼 재밌게 즐기고 또 이제 그 이 대회를 나가서 얼마나 축구에 대한 이제 좀 축구를 통해서 좋은 경험이 되는 거에 그 취지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PNSFC 선수들도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위해 대회에 참가한다고 말하지만 연습 도중 리그라는 말만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눈빛이 바뀝니다. 어린 나이지만 운동선수다운 승부욕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 PNSFC 선수단. 이번에 팀의 중앙을 맡고 있는 신기원 선수는 이번 리그에서 한국의 메시라고 불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 팀의 장점은 협동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NB 대회 중에서 저희 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협동을 하면서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 중에 메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CNB 대회에서 제가 메시처럼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애들이랑 좋은 성적 거둬서 우승 트로피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고학년인데 마지막 경기니까 애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우승하고 싶어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축구 선수로서 큰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 CNB컵 유소년 대전 충남 축구리그는 오는 4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한밭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PNSFC 코칭 스태프들은 지역 스포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대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CNB 유소년 축구리그 참가를 뜻깊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CNB 대회를 나간다는 건 솔직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준비 이제 주최해서 게임한다는 자체가 아이들도 좋고 저희도 이제 좋고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 열심히 뛰는 것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저희한테 감사하죠. 대전 충남 지역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에 장인될 CNB컵 유소년 축구리그. 과연 PNSFC가 이번 대회에서 지난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